선택정렬입니다. N개의 데이터 중에서 최소값을 선택. 키워드입니다. 최소값을 선택. N개의 데이터에서 최소값을 선택하여 첫 번째, 두 번째 순차적으로 적지에 나가는 기법입니다. 주객장치에서 동작하는 내부정렬한 종류고 ON의 제곱 시간 복잡도를 갖고 있습니다. 중요합니다. 알고리즘을 보시면 실제 프로그램 내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보시면 포문을 중첩을 쓰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시간 복잡도 ON의 제곱입니다. 포문이 한 개 있으면 선형이기 때문에 ON입니다. 두 개죠. 그래서 ON의 제곱성이 되는 겁니다. 나머지 알고리즘은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. 선택 정렬의 흐름을 보면 자, 이런 원본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전체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가장 앞으로 옮기고요. 두 번째 집합셋에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해서 옮기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. 즉 선택한다. 삽입 정렬 같은 경우는 인근한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이미 결정된 셋에다가 비교해서 집어넣는 게 삽입이잖아요.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. 가장 최소값을 선택을 해서 해당 위치에 순차적으로 적재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순차적으로 적재하면서 집합셋을 늘려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선택과 삽입은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? 수고하셨습니다.